여의주 그 녀석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도 다 기억한다는 거네요. 지금 장 실장 입장 생각할 때 아니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.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? 그 자식 속셈이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? 사장님.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. 나도 머리 복잡해 죽겠으니까. 어딜 감히 건방지게 나더러 집에선 나가라 말아야. 그거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 거면 그 자식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? 무슨 눈치요? 뭐겠어요? 우리가 했던 일들 다 짚어드려요. 서둘러야 한다고요.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회사에서 내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, 장 시장 말대로 다 알고 있다면 얘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? 하나씩 방법을 생각해봐야죠. 어머니, 아까 나가신 거 아니었어요?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. 나 먼저 들어간다. 무슨 일이에요? 여의주가 뒤통수를 쳤어. 기억을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. 뭐요? 그럼 다 알면서 여태까지... 어쩐지 인간 자체가 달라진 게 영 이상하더라고요. 용수정하고 손잡고 그 집에 들어간 것도 다 노리는 바가 있어서야. 당연하죠. 그럼 어머님도 이제 이사 나간다고 하시겠네요? 그런 얘긴 없던데. 없다고요? 회장님까지 집에다 모셔다 놨어. 가봐. 아마 계실 거다. 아니 어쩌자고. 아니 어머님은 도대체 왜 그 집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? 그러게 말이다. 아, 넌 그 메모리 치면 좀 더 잘 찾아봐. 또 그 얘기예요? 서재 출입 금지라니까요. 민경화는 잠도 안 자? 저러고 그 집에서 뭉개는 거 보면 그 메모리 칩에 뭐가 있다는 거야. 잘 좀 찾아봐. 아, 그리고 또 뭐요? 아이 문제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. 다른 소식은 없어? 무슨 소식이 있겠어요.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. 주부진 이 자식 진짜. 주부진 또 어딜 간 거야? 뭘 어떻게 해볼 거 아니야.